촬영하다가 담이 왔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정정을 하셨잖아요. 그 다음은 생각해보니 암수살이 내서 온 거다. 네, 제가 공장이 아니었다. 네, 공식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. 예, 네. 말씀을 해주시죠. 정정을 하셨으니까. 네. 예. 아,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접견장, 접견 테이블이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이 테이블이 항상 저한테 좀 낮아요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도 있고 밀도 높게 항상 김용민 형사와 마주해서 짧지 않은 굉장히 긴 대화와 굉장히 긴 심리전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막 자세들이 당연히 연기를 하다 보면 바뀌잖아요. 그렇죠. 다리를 한번 우연히 꼬게 되면 이게 테이블 여기 딱 걸려요. 그래서 그 긴 촬영은 이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계속.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불편해. 담이 막 와가지고. 제가 안 그래도 또 측만증이 있는데 척추 측만증 있어요? 잠깐 미안한데 성한대가 어디예요? 별로 없습니다. 지금 통풍에 척추 측만에 위경련에 담이 있어요.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김윤석 씨 이번 촬영하면서 암수살인 하면서 위경련에 담 왔는데 뭐 오신 거 없습니까? 네 없습니다. 이제 건강하시다라는 얘기. 네, 진선규 씨도 응급실에 갔었어요. 진선규 씨도 응급실에 네. 갔다고요? 그 뭐 추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세트를 거의 하지 않고 올 로케로 하다 보니까 네. 취조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실제 건물을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을 다시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하고 미술 세팅을 하려니까 그 건물은 다 사실은 지금 쓰지 않은 폐건물 당연히 그 건물들에는 모기, 쥐, 뭐 바퀴벌레 벌레 뭐? 예. 그때 저희가 암수살 촬영할 때가 여름인데 그 알다시피 이렇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이렇게 버려진 이런 폐건물은 굉장히 한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. 네. 진선규 씨가 그때 저녁 늦게까지 촬영을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한기가 굉장히 뼈가 시릴 정도로 여름인데도 그런 장소도 좀 오래 하다가 그날 밤에 실려가더라고요. 둘 다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. 그죠?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장 공감한 분이 김윤석 씨네요. 왜들 그렇게 해?